네, 안녕하세요. 운동하는 총각 정한입니다. 네, 오늘은 프론트랩을 해볼 텐데, 일단은 뭐 저번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여전히 잘안 되고요. 근데 좀 새로운 루틴을 좀 추가를 했어요. 매번 새로운 루틴이 나오네. 유튜버 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좀 중요시 여기시는 훈련이에요. 근데 이 동작이 그전에는 제가 안 됐어요. 하고는 싶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,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론트레그 풀업. 오늘부터 이 루틴을 이제 집중적으로 밀 거예요. 이걸 해가지고 뭐 단숨에 프론트레그를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훈련을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. 일본 유튜버 분인데 50한 살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. 전혀 그냥 운동 한번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몸의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, 아우 머슬업을 되게 잘하시대요. 머슬업도 잘하시고 프론트랩, 씨 프론트랩도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. 프론트랩 하는데 뭐 얼마나 걸렸냐고 하니까 5개월 걸렸다더라고요. 거의 연습은 뭐 매일 하듯이 했다고 합니다. 5개월도 되게 빨리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씨, 부럽더라고. 열심히 해야지.
몸이 안 좋다. 와, 진짜 골병 들겠다. 아, 온몸에 아픈 데가 없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너무 힘들다. 어젯밤까지도 계속 했었거든요. 저 오늘 아침에 회복이 별로 안 되네. 프론트레버를 며칠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근육이 좀 쉴 시간도 필요하거든요.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. 저번 방송 때 옷 입고 82.8kg가 나왔거든요. 옷을 벗은 걸 감안을 하면 한 82kg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다이어트 들어갔었어요. 지금 오늘 아침에 딱 쬐었을 때 완전 옷 다 벗고 그렇게 측정했을 때 79.6이 나왔어요. 항상 이 정도는 뺐었어요. 근데 그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75kg 이하 때 거기까지는 나는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그 마의 구간을 넘어야 복근하고 이런 게 선명하게 착 나가지고 저도 상탈을 하는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참에 지금 이 기세를 타가지고 일단 목표는 75kg 대고 체중 목표는 72kg. 그때 되면 몸도 완성되고 체중도 가벼워지니까 뭐 다른 운동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아, 상상만 해도 좋네.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운동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 할게요. 이게 손난로입니다. 이쁘죠? 선물 받은 거예요.